저는 그 미래창조과학 부소 안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이한범 상근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협회는 작년에 최양희 장관님하고 미래부 최재구 차관님이 이제 승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관계 기관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원도 있고 IC 쪽도 뭐 지원해주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 민간단체는 사실상 좀 찾기가 힘들어요. CSMWC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CS는 IoT는 IoT협회가 있고 3D는 3D 프린팅 협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이 없어요. CS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토탈해서 4차 산업혁, 이쪽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주는 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협회를 설립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관계되신 분들은 CS도 참가하셨을 것이고 MWC 참가하셨을 것이고 CS 상하이가 6월 7일부터 다시 개최되는데 상하이에서 그건 또 저희가 공동관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MWC가 CS하고 또 그 다음에 MWC는 지금 MWC 바르셀로나가 2월 달에서 3월 2일 끝났고 그 다음 6월 바로 27일부터 상하이에서 또 개최됩니다. MWC 상하이. 그 다음에 9월 12일부터 MWC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CTI 무선통신 박람회가 GSMA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세계 3대 ICT 전시회는 CS, MWC, 그 다음에 EPA. EPA는 가전박람회 성격인데 EPA 정책이 중소기업들이 갈 수 없도록 그다음에 국가 간이 갈 수 없도록 계속 칸을 쌓고 있습니다. 담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EPA의 부수거기는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제약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해외로 나가는 데 또 그러면 국내에서 MWC, CS를 갔다 온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또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23일부터 월드아시쇼를 저희 협회가 특별관을 만들어서 CS에서 탄 우수 어워드상, 혁신기술상, 그 다음에 MWC상 이런 걸 좀 진열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시장과 한국과 연계시켜서 같이 보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외 전시를 아까 기술 시장 동향 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앞으로 시장 진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요. 마케팅, 전시회는 왜 가는가? 전시회는 두 번째 전시회 소개하고 잠깐 이제 실태 우리가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전시회를 하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전시회는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중소기업,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가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혹시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CS 참가하신 업체 계십니까? 여기서 CS, 맞습니다. MWC 다녀오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 처음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시회 우리가 해외 수출 마케팅 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죠. 수출 뭐 촉진단도 있고 뭐 상담회도 있고 그다음인데 가장 확실한 것은 전시회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1대1 대면하고 바로 시장을 파악할 수 있고 기술을 볼 수 있고 또 부스 운영을 통해서 바로. 근데 요즘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하면은 바로 잠재바이어한테 명단을 드리면은 메일을 보내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전시회에서 올라가는 디렉토리에는 얘들이 온라인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뒤 오는 사람들이 전부 검색을 합니다. 내가 관심 품목을.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에 갈 때 생선장사 도면서 하면 수산시장 가지 가락동 야채시장 안 갑니다. 보죠? 거기에 뭐가 있나? 오늘 요즘 뭐가 나오나? 이런 걸 보듯이 똑같은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거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정보교류하고 세미나 심포지엄을 같이 합니다. CS. 그 다음에 MWC 핵심이. 그래서 거기서 표준도 정하고 정보통신은. 그 다음에 좀 이제 표준화 채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MWC에서 5G 이걸 준비하는 거고요. 근데 아직 단계 못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T가 5G를 하더라도 표준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세계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표준화는 민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로 가자. 예를 들어서 VOD 어떤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저기 이제 VR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하는데 이걸 어느 간 여러분이 표준이라고 하면 수도꼭지가 하나같이 똑같아야 되죠. 전기고도가 똑같아야죠. 그러면 폰에 끼는 5핀, 24핀 이게 표준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을 내립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그걸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표준 잡는 게 있고 미국에 표준 잡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은 가봐야 하답니다. 전기가 만약에 제품 미국에서 100볼트 전용인데 이제 220볼트 만들었는데 되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수도꼭지는 세계가 다 통일입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수입품을 사도 받고 일제도 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는 신제품도 출시하지만은 만나는 겁니다. 기존 거래선을 만나는. 우리나라는 전시회를 나가면은 남대문시장 나가듯이 나가는 마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시회는 미팅하러 가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팅을 하지 물건 내놓고 안 합니다. 이미 물건 제품들은 온라인도 다 왔다 갔다 했고 안 부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어들은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뭘 보러 오냐? 새로운 걸 보러 옵니다. 근데 올해 MWC에 갔더니 약 70%가 이미 헛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CES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간 거 50%는 다 이미 퇴물입니다. 퇴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예,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홍보를 해갖고 시장 동향. 기술 아까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뭘 믹스시켜야 될 것이냐. 뭐가 시장성이 진출이 있겠네. 이걸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막연히 정부가 공짜로 해준다. 가면은 갔다 와서 경비 나가고요. 갔다 왔던 행동 비행기 다 잊어버리고요. 여행성 전시회로 나가가지고 무어롭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이런 그 연초에는 두 개. CS와 MWC 1년에 모든 ICT 관련 산업이 좌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이제 체험단. 3, 4일 동안에 자기가 제품에 대해서 반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어떻게 이들이 저걸 하는가. 느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또 뭐 수요자들 어떤 걸 요구하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이제 요즘은 뭐 모바일도 있고 주로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전시회를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전시회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전시회 가면은 비용도 손해나고 자기도 진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비교한다면은 배추 들고 수산시장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그게 됩니까? 그렇듯이 전시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전시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시회를 교도로 교통정리해 둔 데가 없어요. 코트라도 몰라요. 그냥 페이퍼로만 해요. 제일 알아야 될 것은 업체입니다. 내가 이 물건 가지고 여기 가야 될까? 근데 어떤 업체들은 금수품목을 가지고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시장인데 그걸 이제 누가 멘토링 했는데 현장을 갔다 오는 사람이 알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나중에 명함 저한테 한 장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동향, 시장, 규격, IoT, 미국의 인증, 동향 뭐 그런 자료 다 보내드리고요. 전시회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그 품목에 맞는 것을 제가 링크를 시킵니다. 그 대신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전시회 나왔다 성과가 없었다 잘못 본 제가 참가비 다 물어드립니다. 월드아이스쇼 때도 제가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가시라 이거예요. 한 번씩 나가가지고 돈을 몽땅 써가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가 독특한 전시 마케팅 운영자 이제 전시회 나가 활동도 잘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나가는 전시회는 천 개 이상 나가는 전시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참가 업체가 최소한 5, 60%가 돼야 돼요. CES는 95%가 도로 나옵니다. MWC 9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도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현장 목표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거고요. 이제 MWCS 전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WC하고 CS는 어떤 차이인가? 1. CS는 두 번째 주인데 맨 첫째 주와 걸리는 달이에요. 1월 5일 아니면 1월 7, 8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되고요.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여기는, CS는 생활 속의 모든 것. 여튼 집에서 쓰는 거. 차량으로 쓰는 거, 사람이 쓰는 건 다 나가면 됩니다. 어떤 거 나가도 돼요. 운동화 신발장도 나가도 되고, 전기 후라파이 나가도 되고, 전자 믹서 나가도 되고, 전기장판 나가도 되고, 청소기가 나가도 되고, 생활적인 모든 거. 그 다음에 MWC는 무선, 통신, 속도, 여러분들이 하는 스마트폰, 모바일과 연동된 거,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AI. AI 이쪽은 이제 서로가 비슷한데, 생활적인 가전제품은 CS가 강하고요. 여기는 모바일 이동통신, 통신 관계되는, 왜? 성격이 틀립니다. 자, CS는 17만 명이 옵니다. 근데 15만 명이 미국 시민 아줌마들이에요. CS 라스베가스에서 게임도 하고 놀러도 와요. 거기 소비자고 구경 다니는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바이어는 2만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무나 지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MWC는 참가비가, 세비가 비쌉니다. 오지 말라 이겁니다. 약 9만 5천 명이 전부 사업자입니다. CS는 약 입장료가 40불인데 여기는 입장료가 세미나까지는 400만 원입니다. 한 장. 그 다음에 일반 참가는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단체 참관해 보세요.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 참, 입장료가. 그러니까 아무나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B2B 전시회. 여기는 B2C. 여기는 약 10만 명, 18만 명. 여기는 10만 명이 오리지널 사업자. 여기는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여기는 됩니다. 주로 품목은 차이는 좀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는 무선 유쪽. 그러면 여기는 통신사들이 나옵니다. 자, KT, SK 텔레콤. 그죠? LG. LG는 U+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KT, SK 텔레콤이 가입자 모집으로 가겠습니까? 글로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 무선 이쪽은 가는 쪽은 중심은 KT, SK 텔레콤을 가는 데를 따라가세요. 네. MTL 상하이도 SK 대역 KT 나옵니다. 그리고 가전, 소비재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홀은 CS는 먼저 이론이 26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올해 업체가 147이 왔는데 90%가 반대 비중이가 있어요. 노량진 수산장애들 앉아서 저기 뭐 꽃을 들고 앉아있다는 동.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 야채 파는 데 가서 뭐 생선을 들고 있다는 동. 이게 돼요. 업체들이 자기 품목 포지션을 못 찾아요. 비교는 여기 수산장애를 가더라도 생선 파는, 화로가 파는 데 있고, 멸치 파는 데가 있고, 조개 파는 데가 다 있는데, 그 존에서도 또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품목을, 자기 품목이 맞지 않은 전시에 가면 100%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섹션별로 된 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바일, MTOC는 모바일 중심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있는데 대부분 모바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앱이라든지 뭐 몇 가지는 분류는 했지만 그게 뜻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메인홀이 5홀하고 7홀입니다. 6홀하고. 1, 2, 3, 4, 5는 대기업들 홀이고요. 그 다음 스타트업, 5 버전. 저기는 유레카라고 합니다. CS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 뭐 여러분이 나가려면은 이제 개별로 나간다 했을 때는 CS는 약 한 780, 7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원탁 테이블 하나에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800에서 900만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저게 스탠다드입니다. 각이들은. 근데 저기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중국하고 똑같아져가지고 아마 좀 적을 거예요. 예, 아주 이 행포가 행포라기보다는 주체 측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부르는 대로 값입니다. 예. 두 번째, MWC는 얼마입니까? 같은 직업은 1300만원입니다. 여기는 900m당 셀부스인데 면적 임차료가 여기는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300만원입니다. 3배가 비쌉니다. 오지 말라 이겁니다. 오지 말라 했었는데 부스 오기가 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MWC 갔더니 뭐 여기저기 막 분산돼 있다. 부스가 없어요. 저도 지금 20일 날 밤 9시에 이미 1차 계약을 했던 거 작년 올해 했던 거 재계약하고 왔어요. 또 추가로 했던 거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시장은 최소한 1년 전에 부스 계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두 달 전에 하려고 그래요. 두 달 전에 뭐냐. 그거 있는 물건 가지고 나가면 뭐합니까? 이미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1년 전에, 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CS, MWC.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부스는 19일 날 저녁에 걔들이 올려주면은 그걸 찍어야 돼요. 지금 1차 계약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업체들이 신청 들어온 것만 부스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한 20개 기간이 MTOC를 왔는데요.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었죠. 이제 부스가.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MTOC를 제가 잠깐,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에 열리는데, 이게 이제 매년 2월 넷째 주입니다. 그 다음에 31회째,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아까 했던 모바일, 이쪽 이동 대신,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무선통신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시회가. 이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있고 저 YF는 좌쪽 이제 나가 있는데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 메인이 여기를 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큰 기업들. 역삼동 여기 100층짜리 50층 빌딩 옆에 10층짜리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가 메인이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메인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 6호는 중국이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중국은 피하셔야 됩니다. 어느 전시회나. 예. 그래서 이제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CS는 바로 이제 이런 형상이죠. 이게 원래 기업들이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치어나다가 커진 거죠.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밀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나 자꾸 혁신 품목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CS하고 이 두 가지 전시회는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됩니다. 전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 테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가 LVCC 중심이고요. 자동차. 여기는 볼 것이 쇼입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은 샌드 엑스포로 넘어옵니다. 왜? 바이든은 자기가 거래를 할 거 찾는데 여기는 삼성전자 거 가봐야 뭐 삼성전자가 총판 주겠어요? 현대자동차 뭐 주겠어요? 쇼입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하려면 C하고 N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만나려면 SO라고 샌드엑스포. 샌드엑스포에는 뭐가 있냐면 유레카가 있어가지고요. 어워드상 있어가지고 글이 다 몰려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해도 각서 쓰고 거기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지고 반제품은 개별 부수 안 됩니다. 공동관 글로벌 테크놀로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때 이제 저희 연락하시고 개별 부수 필요한 분은 한 번은 항상 나가서 힘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포인트가 올라오면은 저희 협회가 개별 부수 에이전트니까 개별 부수를 또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 품목으로 가라 이거예요. 드론은 드론 전으로 가야지. 드론이 다른 데로 가거나 게임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품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기 품목 아닌다면 바이어가 거기로 오지 않습니다. IoT는 IoT, 가전제품 가전제품 오는데 그 바이어가 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홀 이제 여기 LVCC 이렇게 웨스트게이트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게 이제 저기 테크웨스트 그래서 이제 샌드 엑스포 가서 품목이 다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참가 실태들을 보면은 MWC 20개 약 179개 갔어요. 문제는 기관들이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적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비용 안 들어갑니까? 한국인도 들어가고 정부가 전해했든 안 했든 자기 기업이니까 정부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뛰어주진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80%가 70, 80% 이미 지나간 기술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모집할 때는 뭐냐면 자기 책임감이 없으니까 페이퍼 보고 접속 기업 평가부터 합니다. 근데 기술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MWC를 나가려면 MWC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술 심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아니면 나가지 말고 이번에는 가보고 그 다음에 내년 거 준비하라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간답니다. 갑니다. 와봐야 무슨 올해 갔다 오시면 성과 없어요. 지금 데이터 없습니다. 그냥 다녀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업체들이 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냥 해줘도 천에서 그럼 몇 억을 매출을 올리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파워가 없어 안 믿어줍니다. 한국 사람 중소기업 거래 안 하려고 합니다. 뭐가 뭘 믿고 그럽니까?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합니다. 영국 이스라엘들하고도 해보니까 한국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에리아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이 지원 실태 보십시오. 제가 협회가 하는 전시회는 100% 돈을 냅니다. 업체가. 두 번째 그리고 정부로부터 나중에 50% 받습니다. 자기 돈을 먼저 쓰고. 그분들 열심히 해요. 이게 여기가 코트라 한국가인데 참가비 한 1500 돼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들어가는 전시회예요. 여기는 1100만 원이에요. 그럼 600만 원은 내고 500만 원 코트라에서 개별 참가비 수출 바우처로 지원해드립니다.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올 때는 업체들은 자기 돈을 내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장학금 나중에 받아야 한다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비돈 자비로 해갖고 나중에 후불 받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지금 이번에 한국관이 MWC 신문에 많이 맞은 이유가 이겁니다. 분산이 되는데 이거 다 그림 표시 못했어요. 21개가 나눠져 있어요. 뿔뿔이. 그래서 내년에는 7월에다 저를 모으려고 합니다. 5월에. 그래서 이 부스 계약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 왜 늦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무슨 일이냐면은 부스가 노른자는 다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 전시인데 11월 달에 남아있던 것은 남이 버린 땅입니다. 이미 있던 사람이 안 되니까 비고 누구도 안 가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그러면 거기 가면 망해 이제 욕 많이 오고 돌아. 그 다음에 또 올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관이라는 데는 좀 땅인데 근데 국가관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중국이 떼거리에 따라붙어요. MWCS는 3,800개 중에 1,800개 중국이고요. 그 중에 심천 600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금으로 줍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현금으로 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이슈는. 그래서 기재부도 그래요. 한국관을 줄이고 이제 이런 정책인데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큐베이터 업체들은 병아리 몰라요 또. 그래서 이제 국고 지원 안 받고 하는 방법은 협회가 좋은 부스를 얻어가지고 업체들을 모아서 인테리어 목공을 해주면서 정보를 주고 하는 게 그리고 정부로부터 개별 참가를 받는 게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없어요. 뭐 국가기관하면 자꾸 이제 뭐 써내라 수준 그 바이어 리스트 바이어 낼 필요 없습니다. 내면은 그게 공유가 돼가지고 자기 바이어가 공동을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안 돼 있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품목이 IoT는 IoT. CS도 그렇습니다. 추첨을 하다 보니까 뭐 전기장판 있다가 갑자기 모바일이 있다가 박제 바뀐다. 그리고 현장 계약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가서 1, 2년 먹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애들 먹고요. 혁신 기술이 없더라 이거예요. MWC에. 거의. 그래가지고 시장성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을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시장성은. 그러면 참가 분야 보세요. 자 CS 이렇게 갔습니다. 품목들이 뒤엉켜가지고 섞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중국이 1800, 우리 143개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체들이 잘 자기 것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했습니다. 저도 CES도 16개 했는데 100% 업체가 950만 원 부담하고 지금 이번에 수출 파우치에서 5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럼 450만 원 내고 나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코트라도 500만 원 내요. 근데 S게이트나 저희인데 품목 배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반제품은 개별 부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개별 부스로 나가야 돼요. 네 부스, 여섯 부스. 그래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이들도 믿습니다. 자, 2018년도 참가 전략은 참고하시고요. B2B 전시회에서.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MWC를 희망하는 대로 업체가 9m짜리, 10m짜리, 14m짜리, 10.5제곱미터 메뉴를 5개로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찍으시고 장치는 목공으로 돼 코트라로 한다. 그 다음에 오픈형을 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업체 부담금이 코트라 1500인데 부담이 되실 거예요. 출장비 가면 3천만 원 들어가요.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 MWC는 CS는 또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CS는 코트라 따라가도 좋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갔다 온 업체들이 또 불만이 많아요. 쫙 나열됐으니까 바이어가 안 온다. 코리아 보고 안 옵니다. 제품 보고 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품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서고 이런 식으로 부스 운영 전략도 잘하시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최후 성과 내용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 정부가 아무래도 협회가 누가 지원하더라도 결국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목표로 가는 것이지 정부가 대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 혹시 전시 MWC와 CS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5개를 양쪽도 하니까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이 세미나 마치시고 저한테 오시면 우리 직원이 상담해드리고 만약 상담 안 하시더라도 만약 명함을 저한테 한 장 여기 있는지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저한테 한 장 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ICD MWC에 대한 관련 소식이라든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참가하셔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